정팔아! 육즙이 질질질 다 샜는데 이거 여자라서 사는 겁니까? 일단 이쁘네요, 까라고. 정팔아! 어미! 나 못 살겠다! 근데 김예림 종파리 전문가로서 이것은 종파리가 이겼습니다. 왜 와이? 아~ 이번에 종파리 예능 본 사람 있어요? 흑백 요리사 그 넷플릭스에서 하는 거 너무 재밌더라. 요리 대결하는 예능인데 심사위원으로 종파리가 나와요. 심사위원이 이렇게 두 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이제 미슐랭 3스타 셰프야. 근데 종파리 길바닥 출신 아닙니까? 스트리 출신인데 미슐랭 3스타에 이거 비빌 수 있어? 아 님 뭐 됨? 아니 이 양반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슈크만 때려 넣으면 아따 맛있다 아따 달다 하면서 그냥 극찬할 양반인데 이거 심사가 되겠습니까? 나도 할 법? 야 그래도 종파리만한 외식 문화에 이렇게 1티어 없지. 그건 김예림도 인정하는 아이입니다. 뭐? 리뷰 한번 해볼까요? 요리 대결인데 백수저 20명이랑 흑수저 80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붙는 거예요. 백수저는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셰프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흑수저는 맛집 사장님들이 나와. 1화에서는 백수저는 아무래도 자기들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부전승이고 흑수저끼리 이제 80명에서 20명만 올라가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요리 주제는 필사기 음식.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놓는데 안승재 셰프 있죠. 이 사람이 진짜 심사를 엄청 꼼꼼하게 봐. 장금이야 장금이. 먹는데 간에 엄청 예민해가지고 간 안 맞으면은 그냥 무조건 탈락입니다. 근데 얘 되게 누구 닮았는데 어디서 봤더라? 아! 야! 얘 개 닮았네. 나 롯데 투수 구승민이라고 있거든요. 아니 똑같이 생겼는데? 어쩐지 마음이 안 가더라. 사실 구승민에서 조금 더 버프된 느낌이긴 한데 약간 닮았지? 설명을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종파리 심사하는 거 한번 볼까요? 완전 뒤집어 때 봐봐 이거 어떡해 지금 막 반쯤은 흘러나오더라고요. 끝났다. 누군가요? 네 한 입만 더 먹어볼게. 우와 종파리 육즙이 아직도 있네요. 잠깐만 종파라. 아니 이렇게 육즙이 질질질 다 샜는데 이거 여자라서 사는 겁니까? 여자라서 살았다? 누가 봐도 우리 마음 건데 그러니까 예뻐서 통과시켜줬다니까. 진짜 종파리. 아 여미새 종파리 아니야 이거? 아니 여미새잖아. 이쁜 게 맛있긴 하지 나가 임마. 네 진짜 이거 보면서 내가 하나 더 증거를 포착을 했어요. 환식하는 누나 이쁘거든.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통영에 가서 이걸 먹었는데 비빔밥이 하얀 걸 처음 봐가지고 한번 가서 배워봤어요. 일단 이쁘네요. 아! 종파라! 어미! 나 못 살겠다. 나 종파리 때문에 이쁘다잖아. 대놓고 이쁘다잖아. 일단 이쁘네요. 와 숟가락 잡고 싶게 만드는. 아 그래요 님들아 음식 보다 이쁘다고 한 거겠죠. 여림아 그렇다고 비빔대왕 뽑을 순 없잖냐. 아 근데 드럼 잘 치더라. 아니 좀 덜 아니 근데 여기서 종파리가 눈치 보는 게 진짜 웃겨. 예능인 다 됐다니까. 아 눈치 보는 거 너무 웃기다. 다음 순서로 승우 아빠. 승우 아빠가 수박 샐러드를 내놓거든요. 올해 수박은 되게 위험한데 단맛이 약해서. 응?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겨울 수박 이렇게 달 수가 없는데? 단맛을 좀 넣었습니다. 스프레시바닐라랑 이거 신기하더라. 시럽이랑 두 개 섞어가지고 진공기에다가 넣으면 짧은 시간 안에 단맛이 골고루 퍼져요. 이거를 에코지스에 얼려가지고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드릴 거예요. 이거 완전히 종파리의 마음을 사로잡았어. 수가 늘어가니까 맛있지 종파라. 알바노? 아 2라운드 80명 중에 20명만 올라가고 20대 20으로 흑백 대결을 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심사를 블라인드로 진행을 해. 누가 만들었는지만 아니고 음식을 보는 거조차도 블라인드입니다. 심사위원은 오직 맛으로만 평가를 해요. 그래가지고 종파리가 눈 가리고 먹는데 귀엽더라고. 보여드릴게요. 에? 뭐 이게? 아? 아니, 종파리 귀엽잖아. 오물 오물 하면서 이러면서 응? 얘들도 오참한다니까. 귀엽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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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스잖아. 그 마탕이네 마탕.
참나. 거의 사람 깜짝 놀랐기네. 이게 만들어내기 쉽진 않은데. 야 근데 진짜 종팔이 잘 맞춰. 나 사실 스트릿 출신이어가지고 쓰리스타라 이거 비빌 수 있겠나? 이런 생각 했거든. 근데 종팔이 오히려 구승민보다 더 잘 맞춘다니까? 이거 눈 가리고 먹는데 구승민은 먹으면서 이거 먹어봤는데? 이거 뭐더라? 갸우띵 갸우띵 하거든요. 근데 종팔이는 이거 딱 먹자마자 응? 응? 이러더니 아 이거 빠스네 빠스. 자기가 아는 거 빨리빨리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 약간 스피드키드처럼 구승민보다 빨리 맞추고 싶어서 구승민 말하기 전에 지가 다 말한다니까. 오 너무 카와이 했더니 카와이 됐으네. 빵부로 넘어갔을 때는 깡록이랑 승우 아빠랑 이렇게 붙거든요. 아, 이 양반이 보림계의 1티어예요. 무라는 것은 졸여졌을 때 엄마가 해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딱 먹었을 때. 저는 아빠지만. 이거 화법이 존나 웃겨. 저는 아빠지만. 들기름에 구운 무. 근데 이게 들기름에 조린 굴을 곁들여요. 조림에 또 굴을 곁들인. 근데 이제 굴을 곁들인 이 밈이 유명해요. 그러니까 뭐뭐를 곁들인 이 말이 이 아저씨의 그 밈이야 밈. 근데 진짜 대단하고 생각한 게 주제가 들기름이었어요. 근데 들기름으로 조림을 하는 거야. 와 나 충격 먹었어. 어떻게 들기름으로 또 조림을 할 수가 있지? 그것도 굴을 곁들인 호미.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아 근데 되게 맛있어 보여. 그 무에다가 뭐 들기름을 이렇게 약간 연유처럼 볶아가지고 엄청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그걸 위에 드레싱처럼 이렇게 쫙 뿌려요.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거기다가 무가 너무 뻔하니까 물에다가 이렇게 곁들여 먹을 수 있고 완전 다른 맛이 난대. 뭐 말할? 근데 승우 아빠도 되게 신선했어. 들기름으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요. 정말 똑똑해. 그러니까 흑백요리사에 나오는 요리들이 무슨 맛일지 짐작이 안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요리를 먹어본 적이 없잖아. 맨날 아는 맛만 우리는 먹으니까 막 국밥이라든지 밀면이라든지 오탕 수제비라든지 맨날 처 먹는 것만 먹으니까 그냥 그게 제일 맛있는 줄 알고 살잖아. 그런데 이런 셰프들의 요리를 먹어보면 완전 다른 세상 아니겠습니까 님들아. 근데 골고루 먹어보려고 해도 여기는 씨가 말랐어요. 부산에 제일 맛있는 거 찾으라고 하면 뭐 밀면 밀면이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러고 나서 이때부터 신경전이 이렇게 미묘하게 있는데 최연석이랑 구승민 제자가 나와. 주제가 장이었어요. 고추장, 된장, 간장으로 만들어야 돼. 사실 내가 보면서 이게 제일 난해하고 어렵겠는데? 고추장, 된장, 간장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너무 뻔한 거야. 고추장찌개, 된장찌개 그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났어. 그런데 엄청 창의적인 요리를 하더라고요. 최연석은 스테이크 이런 거에다가 장맛을 은은하게 사용을 해서 장트리오를 누구나 접할 수 있게 만들었고 구승민 제자는 장맛을 사용을 해가지고 재료의 특징에 엄청 집중해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봉탈이랑 구승민이랑 평가가 나뉘어버려. 여기서 엄청나게 둘이 이렇게 부딪히거든. 오늘 할 정도 자칫 싸울 뻔했어요. 심사할 때 제일 주안점이 뭐냐면 우리의 장을 얼마나 잘 알릴 수 있느냐. 완성도가 없는 테크닉은 테크닉이 아닌 거예요. 확실한 전달력이 없으면 애매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말 요만한 거 하나로 판단했다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장 트리오 대결 생존자는 아 근데 이게 누군지 안 알려주고 끝났어요. 다음 회차에 나와. 백종원은 최연석을 선택을 했고 안청재 셰프는 자기 제자를 선택을 했어. 어메 누가 이겼냐고. 아 누가 이겼을까. 근데 김예림 종팔이 전문가로서 이것은 종팔이가 이겼습니다. 왜 와이 이 세상에서 종팔이 고집 누가 이겨요. 땡깡 땡깡 부려가지고 이거 무조건 종팔이가 이겼다. 진짜 딱 보세요. 정말에? 아니 종팔이는 자기 엄마도 이겨먹을 수도 있어. 나도 할 뻔. 종팔이 물속어지 이거 아무도 못 이긴다니까 진짜로. 근데 먹다가 마지막에 종팔이가 구승민 제자 음식 이렇게 먹다가 휴지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댔거든? 근데 그게 뭔지가 안 나왔어. 아무래도 그 휴지에 뱉은 무언가가 뭐냐에 따라 승패에 갈리지 않을까. 이게 희한하게 구승민은 구승민 제자를 선택을 했고 종팔이는 또 최연석을 선택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막 그런 얘기도 있어. 자기 친한 애들 올려주려고 그런 거 아니냐 막 이런. 야 잠깐만 종팔이 태연석 뽑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일부러 에이씨 안 되겠다 하나 그냥 떼우면 되지 해가지고 악 깨물어서 임플란트 하나 뺀 거 아니에요. 나도 할 뻔. 그거네 씨발 낄낄낄.